아니 뭐해? 짜증나게 하네. 아니 봐봐. 아니 무슨 먹방 하는데 이걸로 가리고 있어 얼굴을. 아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. 씨. 야 탱구야. 탱구야. 네. 아 씨. 야야야 저 막방이 좀 연락 좀 해봐. 도저히 안 되겠다. 막방. 어. 아우 알겠어. 아 씨. 아.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. 무슨 아, 일이야? 몰라. 아니 왜 갑자기 왜 이 시간에 보내고 있네? 형 왜요? 야. 네. 봐봐 이거 가린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그걸. 빨리 이어서 와. 일반 상태면 좀 오래 걸리는 거. 이 고기 구울 땐 저쪽 이쪽 보여가지고. 야 안 되겠다. 왜요? 야 이 새끼야. 야 유튜브가 장난이야? 어? 네?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버 장난이야 엄마? 유튜버 장난이야? 그건 아 아니 형도 먹방 못하잖아요. 내가 뭘 못해. 아니 젓가락질도 못하고 형 치킨 먹을 때 젓가락 먹잖아요 형은. 딱 손으로 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. 아니 다른 것만 먹는데 먹방 지랄 가면 안 되지 형이. 떡졌다고. 네가 뭐 먹방에 대해서 뭐 알아? 먹방에 대해서는 저가 다 잘하죠. 아, 야, 되겠다. 야, 가져와봐! 뭐, 어떤 아니, 먹방에 대해서 오늘 알려줘야겠네. 아니, 뭘 가져와요? 먹방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네. 아, 저도 알려줄게요, 그러면. 슈퍼치킨. 너 이거 보자마자 이거 무슨 치킨인지 알아? 이거 뭐 치킨이야 이거? 이거 훌라라 치킨. 훌라라 슈퍼 치킨. 너 알아요? 이거 너 이거 그럼 여기 팻말 이거 유일하게 팻말 없는데 이거 뭐 무슨 치킨 맛이야? 숯불 양념 치즈 구이. 어 참숯 다시 참숯 양념 치즈 구이. 다시 편집하세요. 아 제가 숯불로 말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. 야 진정한 먹방인이라면 숯불도 마다한치 않고 먹어야 돼요. 어 이거 먹어야 돼. 그렇죠 진짜로. 근데 원래 이것도 먹는 거예요 원래. 옛날에 형 진짜 5년 전에 먹방할 때 이거 유리그릇 또 다 씹어먹었어. 아니 형이 무슨 5년 전에 먹방을 해요. 아니 진짜 이런 것도 다 깨 운박지 같은 거 이거 형님 아시죠? 이거 유리는 수박이라 생각해. 아니 뭔 소리야. 아 제가 보여주긴 안 되겠다 진짜. 벗어. 넌 진짜 안 되겠다. 아 진짜 먹방에 모셔버린다 진짜. 야 가자 먹자. 오케이. 야 들어와 먹자. 자 선수 있게 한번 먹읍시다. 자 선수 있게 한번 먹읍시다. 먹방할 땐 장갑을 껴야죠 바로. 아니지. 먹방할 땐 젓가락으로 먹어야지. 아니 장갑을 껴서 먹어야지 이렇게. 야, 이거 자체가 위생에 그거 될 수 있다니까. 아니 손으로 이거 장갑 껴서 먹는 거예요 원래. 아 진짜 먹방에 대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거야. 진짜 형이 나 잡아가지고 나 보여주고 시짜라면 보여주고. 우와 이게 바로 훈련한가? 와! 아니야. 이거지. 이거 잘 봐. 보여줄게. 아니 그걸. 야 손으로 먹는 게 맞다. 네가 맞았어. 야 장갑 좀 줘봐. 아 아니, 손으로 먹는 거야. 이러면 야, 이 말이 맞아. 이 말이 맞아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 치즈는 젓가락으로 해야 돼. 젓가락으로. 어 왜요? 왜 저건 손으로 못 먹죠? 먼저 좀 뜨거워. 야. 치즈는 그냥 먹으면 되지. 또 어떻게 먹으려고. 와! 인크레더블. 아니지. 치즈는 어떻게 먹냐면 약간 솜사탕 만들듯이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아. 어? 그다음에 딱 이거 갈비 같은 거 이거 순살이잖아. 그래 한 이 정도 딱 뜯어 가지고 하나, 둘, 셋. 불타. 아니 불어서 먹었어야죠. 와 맞아. 야 이리 먹는가 먹어봐. 타오르네. 아 그래도 제가 젓가락 먹었잖아요 여러분들. 아 아까 뜨거운 거 젓가락 먹어야 돼 여러분들. 아직 뜨겁기 때문에. 아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도 형은 먹고 아 이러잖아. 근데 너는 먹고 저번에 트름하더만. 그게 맞냐? 아 그것도 하나에 아 보여줄게 한번 오늘. 어, 뭐야? 야 오해 갑자기? 오해 갑자기? 계속 봐라? 물물 남았고 오해? 아아! 와 참 개더럽다 진짜. 와 그리고 이거 이제 좀 소리 좀 바꿔주세요. 사오정 소리로. 그래 사오정 나방소리로. 그리고 나이디어 좋네. 어 그렇게 해가지고.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새끼야 먹고 있는데 씨. 아 냄새 좀 나나요? 가도 되나요? 아 죄송합니다. 이거 다 떨어졌는데. 야 탱구야 니가
저기 네? 이거나 이거 먹고 블라라 알았지? 알았지? 야 너는 이게 맛있나 보네. 이게 맛있냐? 네. 어 이거 하나도 안 매워. 근데 다시야 훌랄라 만들래. 어. 야, 다시. 좀 더 정확하게 봐. 야 이거 신메뉴지 이거? 아 그건 신메뉴 아닙니다. 이거 훌랄라. 내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지금 신메뉴랑 섞여가지고 신메뉴 아니야. 나도 아까 치즈랑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. 훌랄라. 뭐예요 탱구요? 어. 뜨거워가지고 말고 먹방할 때 알았지? 아 저런 거 하면 안 돼. 근데 뜨거워가지고 이거는 광고니까 좋았어. 아니 그리고 밥이랑 좀 먹읍시다. 집앞. 네. 좋죠. 야 이게 제가 알기로 신메뉴로 알고 있습니다. 참수 치즈 양념구이. 어 이거 맛있겠네. 먹어보겠습니다.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. 요거 소스랑 같이 해서. 시밥은 이 소스를 가져와야 돼, 여러분들. 숟가락 써가지고. 그냥 이렇게 바로 먹으면 안 돼요. 아, 그래? 그렇죠. 이 소스 딱 가져와서. 오, 맛있겠다. 이렇게 올려가지고. 오! 그 다음에 이거 한 마리 딱 가져와서. 나 먹어도 돼? 아, 먹여주기. 네, 먹어주려고. 어때요? 야! 이거 기가 막히죠? 야, 나 이거 양념 좀. 치킨에 치밥, 피자에 비밥, 간장게장에는 간장게밥. 밥이 중요해. 어? 그렇죠. 와. 야, 나 이거 지금 축구로 치잖아. 약간 이거 제라드 같은 스타일이야. 와, 기가 막히네. 스티븐 쫙 들어와, 쫙 들어와. 야, 먹방 알려준다며? 알려줘봐 또. 그리고 이제 양념구이 이거 같이 먹을 때는 이제 소주랑 같이 먹는 게 맛있어요. 소주도 챙겨왔어요, 그래서. 딱. 와. 오, 야. 야! 와! 아, 왜 나한테 싸려!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원래 한번 쳐야 돼요. 어! 그러다 하나 잡고, 한번 먹고. 자, 따라줄게. 아. 야, 엄청 무리하는데? 아, 이렇게 먹는 거야. 생각해가지고. 아, 근데 나는 진짜, 나 이거에 밥 비벼 먹으면 밥 3개도 먹을 것 같아. 진짜 존나 맛있어. 아, 그냥 너무 맛있는데, 그냥? 아 훌라라 치킨 기가 막히네. 야 근데 이거 먹방 이거 우리 광고 올라가고 막 우리 갑자기 훌라라 치킨 대표 모델 되는 거 아니냐? 이거 뭐야? 갑자기? 아 CF 찍고? 어 저 사용하시라고 사진 하나 찍자. 하나 둘 셋. 네? 하나 둘 셋. 아니 지금까지 먹어봤는데 저 탱구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저는 요거 요거 맛있어요. 나는 지금 먹어봤거든?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. 1번, 2번, 그 다음 소금구이. 근데 소금구이는 장점이 뭐냐면 그게 좀 없네.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죠. 원래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. 야 아니 이게 저 뭐 자기가 요리 했다고 좀 뭐 어려운 말 쓰네. 양념도 맛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노멀한 거 이런 항상 끌리더라고요. 참수 치즈 마요 소금구이. 네.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맛있어. 이거는 치즈랑 무조건 먹어야지. 이거는 다 처음 먹어봐? 맛박이 처음 먹어? 저는 처음 먹어요 진짜. 저는 훌라라 치킨 평소에 자주 먹어요. 아 그래? 이유가 저도 이제 좀 몸 관리를 하려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는 편인데 튀긴 거보다는 구운 게 훨씬 칼로리가 적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훌라라를 자주 먹어요. 너는 처음이야? 저 한 번 먹어봤어. 한 번? 네. 언제 언제? 지금. 뭐? 아니 무슨 지금 전화 못 보고 있어요. 아니 옛날에 탱구 그런 적 있다니까. 탱구가 저 멀리 살아가지고 그래서 탱구한테 내가 너무 늦으니까 너 어디냐 이렇게 집 앞이래. 근데 집 앞이라 해놓고 한 시간 뒤에 오는 거야. 그래서 야 집 앞이라니까 저희 집 앞이요. 아니 거짓말 안 했네요. 어 이거 맛있겠네. 이거 이건 이름이 어떻게 됐죠? 여기 참수 갈릭 바베큐. 또 한국인이 마늘 빠질 수 없으니까. 아 마늘이 진짜 맛있죠. 갈릭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. 그럼 어떤 거라? 갈릭 좋아하지. 이거 면 하기 전에 면은 아 근데 탱구 그거 뭐예요? 그 앞에 있는 거 이거? 어, 이거 백탄 참수시라고. 이게 아마 여기서 쓰는 연료인데 약간 참수. 아~ 네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막 먹고 있다. 아 그 사이드 메뉴였어요? 사이드 메뉴. 아 참수 좋아요. 혈액순환도 되고 네, 피로회복도 되고 지금 아 근데 네. 네가 말하는 건 여기 있는 이 구이들을 요걸로 굽는다? 네 참수. 와 백탄 참수. 자 벌써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. 오 이렇게 나오고요? 네 양념이랑 거 비벼가지고 와씨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비주얼이 어 제가 한번 더 먹을게요. 아우 야씨 야씨 와 기가 막혀요? 면 먹어도 좀 다르게 먹어요 또. 오. 와 치킨까지 같이 먹는. 와 쌍남자.
야 진짜 이거 나중에 그릇 청소할 때 수세미도 쓰면 되겠다. 여기 너 머리 수세미. 아 이거 진짜 너무 1인자네. 와 맛방이야. 어 나는 이거 좀 맵네. 딱 탱구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. 어 좀 맵습니다 저는. 그럴 때 이렇게 갈비 양념에. 갈비 양념. 와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순살이니까 하나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면을 사라지게 오. 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진짜 밤이고 면이고 이게 맞다 나. 아 갈비가?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.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네, 좀 많이 먹었어. 예. 아. 근데 이게 좋은 게 이 치킨은 내일 돼도 맛있어요. 아 맞네. 전체 돌려가지고. 아, 맞네. 밥이랑 같이 해가지고. 이 훌라라 치킨이. 네 맞죠. 네. 구운 치킨의 장점이 그거거든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훌라라 치킨 밥이랑 잘 어울리는 치킨 1, 2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아 밥이랑 1등으로. 1등 난 이거. 아 갈비. 어. 인정합니다. 갈비. 참숯 갈비구이. 이게 진짜 맛있어. 1등이고 2등으로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. 참숯 치즈 바베큐. 저는 그래서 이제 순위 정하면 저는 이거 매운 거. 아 그래? 여기 이제 참숯 한마요 바베큐. 바베큐. 어. 왜 전 약간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. 매운 거 확 올라오기 때문에. 밥도 먹어봤어요? 예 밥이랑 같이. 오. 그리고 플러스 아까 면도 먹었잖아요. 어. 면이랑도 진짜 맛있어요. 이거. 오 오케이. 그다음에 2등은 저는 이거요. 참숯 치즈 마요. 왜냐면 소금구이가 저는 약간 양념 안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위에 있는 소스가 지금 보면 그게 올라진 게 진짜 맛있어요. 네네. 저는 이게 1등이에요. 아 이게 난리, 이게 난리납니다 지금. 어 이거 지금 참숯 치즈 바베큐. 저는 약간 치즈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약간 모짜렐라 치즈가 좀 맛있더라고. 2등은 요거. 아 참숯 치즈 양념구이. 참숯 치즈 양념구이. 아,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저는 1등이 이겁니다. 참숯 치즈 양념구이. 이게 밥이랑 먹었을 때 저는 맛있었어요. 네. 그다음에 2등은 스테형 1등으로 뽑은 참숯 갈비구이. 이게 진짜 갈비가 밥이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. 저는 2등입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게 이름이 치즈볼인가요? 이거 지금 약간 식었거든? 식은 게 존나 맛있어. 진짜. 오케이. 이거 네.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? 매워! 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. 매운 걸 좋아하니까. 아니 물이 안 해도 돼요, 맛방에. 사우디아라비아 말하고 있어.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훌라라 치킨 먹으면서 맛방에 또 먹방도 좀 배워봤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맛방에 먹방에서 좀 잘하는 것 같고 아, 예. 훌라라 치킨도 많이 시켜주시고 훌라라 치킨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. 예. 야, 이거 치킨 한번 먹으면서 춤춰야죠. 죄송합니다. 훌라라 치킨 많은 시 많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